짐 싸세요. 어서요. 그리고 이것도 좀 가져가시고. 자동차 수리는 그냥 내 돈으로 했습니다. 야, 지랄하지 마. 바이킹스 단장님한테는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요. 김관식이랑 나를 트레이드 한다고 팬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냐? 드림지 역사에 영구 결번될 선수는 나밖에 없어. 구단 버스에 불 나는 거 보고 싶어? 불을 왜 지릅니까? 강두기 선수 온다니까 다들 좋아하던데. 강두기? 영구 결번은 그런 선수가 되는 겁니다. 야구도 잘하고 동료들한테 존경도 받는 선수. 뭐 물론 우리 임동규 선수가 트레이드 될 걸 알면서도 팀을 위해서 장비 기증도 하고 회식비를 내는 모습까지 아주 아름다웠습니다. 덕분에 우리 구단은 우리 사이에 안 좋은 것도 안 들켰죠. 끝까지 아주 잘해주셨습니다. 임동규 선수 덕분에 국가대표 1선발이 우리 팀에 오게 되네요. 강두기가 왜? 너 11년간 내가 야구한 게 이걸로 끝인 줄 알아? 너 같은 새끼 쫓아내는 게 뭐 어려운 일일 것 같냐? 넌 지금부터 여기에서 한 발짝도 못 걸어다녀. 야, 임동규. 뭐 이 새끼야? 가세요.